헤르손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중요한 항구이자 주요 조선 산업의 본거지입니다. 러시아 침공 4일차에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TV 무인 공격 드론이 헤르손으로 진입 이동 중이던 러시아군 보급 차량 8대를 지역 인근에서 격파하였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비교해서 제공권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전 지역과 주요 거점 도시로 이동 중인 러시아군의 전차와 보급 차량들을 TB2 무인 드론이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보급로가 차단되어 고립된 병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때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한 전차들은 버려지거나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상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에 파괴되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 도시 진입의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 드론은 터키제 무인기로서 2014년 8월 초도 비행을 했고 2015년 12월 18일 첫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대당 500만 달러, 한화 60억 원이고 카타르, 우크라이나 등에도 수출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군도 도입을 해서 운용 중입니다. 주요 장착 무기로는 MAM 유도미사일, 대전차 UMTAS 미사일 장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UMTAS 미사일 한 방이 러시아제 T-72 전차를 산산조각내는 장면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